가수 겸 사업가 토니안이 오랜만에 팬들과 만난 팬 미팅 자리에서 속 얘기를 털어놓으며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. 지난 토요일 서울의 한 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토니안의 생일 파티 겸팬 미팅 현장. 토니안은 DJ 역할을 맡아 팬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진로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불화를 겪고 있다는 한 팬의 사연을 읽던 토니아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. 고민을 들어봤는데요. 제가 갑자기 이렇게. 겉으로 보이는 톤이 아니라 사람은 굉장히 성공했고, 뭐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하고, 여러 다방면에서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, 저도 마음만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. 힘들 때가 많은데 이번 사연을 들으니까 저도 참 부모님한테 못해드린 게 너무 많아요. 정말 제 주위에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뭐 하나 해드린 것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매일매일 들어요. 힘들어도 열심히 하겠다는 토니안의 고백을 들은 팬들은 큰 박수로 토니안을 격려했는데요. 토니안의 팬미팅 이모저모는 오늘 저녁 5시에 스타투데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